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다음에 새로운 뉴스를 쏙쏙 뽑아서 서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끔찍하면서도,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좀 사건의 경위가 조금 모호합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목이 베어서 경주마가 살해됐다. 여러분, 경주마는 좀 비싸죠, 대부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경주할 때 쓰이는 말이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 이걸 훔치다가 누군가가, 그쵸? 그러다 살해? 네, 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볼게요, 뭐. 마주가 공개한 살해된 말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주인이 지금 이거 공개했는데 여기 끔찍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한 목장에서 기르던 말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서귀포시 안덕면 한 목장에서 기르던 말이 살해, 재물 손괴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게 말이 재산이잖아요. 그 마주한테는, 그쵸? 재물 손괴가 되는 거죠. 목장 주인이 10일 밝혔다. 네, 1,500만 원 상당인 경주마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죠. 1,500만 원이면 보통 말보다 비쌀 것 같습니다. 그쵸? 지난달 15일, 말 한 마리가 목장 인근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죠. 말 한 마리가 목장 인근 도로에서,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로. 자, 이걸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체 목 부위에 큰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사체 목 부위에 큰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뭔가 어떤 장애물 같은 것에 베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에 상처가 날 일이 거의 없겠죠. 그죠?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해도 목에 상처가 난다기 보다는 이렇게 뭐, 몸 부위에 이렇게 타박상 같은 게 있겠죠. 골절이라든지. 근데, 다른 동물에게 공격을 받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람이 휘두른 예리한 흉기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 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이 죽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것도 목에 동맥이 있는 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었다 라는 것은 이거는 일부러 살해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목장이 아닌 인근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됐다.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지금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다. 이게 좀 신기하죠?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인데 나머지는 무슨 독약을 먹였나요? 근데 이건 부검을 했나 모르겠네. 그렇죠? 이거 좀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경주마는 목에 예리한 흉기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서 살해된 것 같고 나머지는 목장이 아닌 인근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다. 근데 특별한 외상이 없다. 이게 이게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좀 부검을 해서 독약 같은 검사를 했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목장 인근에 CCTV가 없어서 수사는 답보 상태다. 유력한 가정은 납치다. 그렇죠. 저도 납치가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숨진 말은 목장의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목장의 우두머리, 그 경주마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장 파워가 있었어요. 저기 그 무리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존재니까 얘를 끌고 가면 그러니까 나머지 말들도 이렇게 따라 나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의 습성을 이용해서 숨진 말을 먼저 끌고 가면서 다른 말들을 유인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끌고 가는데 다른 말들이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죽였을 수도 있네요. 만약 그랬다면 나쁜 놈이네. 그냥 돌려놓지 그냥. 그런데 보니까 문 같은 거를 이렇게 열어놓은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말들이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 가능한데 이게 지금 이 보도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그쵸 잘 알 수가 없네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다른 언론 보도도 찾아보니까 다 똑같은 지금 기사로 뜨고 있어서 확실한 걸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을 이렇게 끌고 가려다가 실패하니까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범인은 이제 말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역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이렇게 끌고 가려다가 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좀 약간, 진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너무 잔인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잘안 듣고 그러면 다시 되돌려보면 되는데, 분풀이로 죽인 것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의 실체가 좀 완벽하게 파헤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주도에서 한 마리 말이 지금 살해된 사건을 좀 보여드렸고요. 아직까지 약간 안개 속에 들어있다. 이 사건의 실체는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